너가 철웅이한테 어떤 감정인지 알아. 근데 이건 아니야. 이건 정말 아니야, 두아가. 그래, 우리 차라리 당장 철웅이를 만나보면 어떨까? 너 살아있는 모습 보면 누구보다 기뻐할 거야. 아,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물어보고, 어쩌면 수사를 다시 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도 있어. 두아가. 그 새끼가 진실을 밝힌다고? 누구보다 진실을 숨기는 것에 익숙한 놈이? 그게 무슨 소리야? 철웅이가 무슨 진실을 덮어? 너는 철웅이를 너무 몰라? 여수에서 내 인생 바뀌게 된 그 살인사건 네가 면회 올 때마다 물어봤었지. 내가 진짜 사람 죽인 거 맞냐고. 그래, 나 너한테 거짓말했어.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범이 되었고, 그러고 교도소에 간 거요. 그럼 그때 그 사건 철웅이가 살인범이었다는 거야? 정말 두아개가 범인 맞아? 그럼 뭐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거야, 너 생각에는? 그게 나라는 거잖아. 그렇잖아. 나 너 위해서면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. 사람도 죽일 수 있어. 영탁이 내가 죽였다고 치자, 어? 만약에 내가 죽였어도 그거 다 너 위한 거야. 철웅이 울면서 나한테 매달렸어. 형, 살려달라고. 나 좀 살려주소. 그리고 지 엄마랑 같이 우리 아버지한테도 매달렸지. 한 번만 살려주지 않아. 한 번만 살려주지 않아. 그 사실 아는 사람은 나랑 철웅이랑 죽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철웅이 엄마뿐이야. 이제 알겠냐? 나랑 우리 아버지 죽이고도 남을 사람인 거야.